좀 빨리 한번 그 기본 개념, 왜 우리가 원격 수업이 되고 원격 강의가 되는가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무 데나 뭐 기차 안에서 하더라도 밖에 어디든지 갈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 아이스튜디오를 개발했는데 거기 이거 설치하고 인스톨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교육기관에서 많은 교실들, 세미나실 이 모든 데서 하는 거는 다 원격 밖에 하고 아내가 하나의 공간에서 만나게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텔레프레젠테이션의 컨퍼런스, 교실 이런 것이 이제 쉽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까지 사용됐던 기술과 우리가 새로 나오는 방식을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희는 지금 이 장치,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이 장치 안에 비전 믹서, 매트릭스 통합된 차세대 스페셜 이펙트까지 다 되는 그 스위처 믹서, 매트릭스 스위처 믹서로 특허를 지금 신청하고 이제 변리사님이 쓰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형태의 방송 문화가 된다. 거기서 레코딩도 되고 전송도 되고 양방향도 된다. 이꿈 같은 얘기죠. 그것이 되는데 지금 저는 실시간으로 강의하는 것을 제가 제 강의를 보면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화상 회의를 한다 그러면 여기는 실제 어느 총장님인데 저희가 아마 시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에서 하던 거에 이렇게 프로젝터 두 개를 더 넣어서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강의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저희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 공간을 만들겠다. 앞에는 전부 스크린을 하자. 벽도 다 스크린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때 공사 결선이 얼마나 간단하고 과거 방식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해 드린 건데 이것은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저희가 방송사, TV 조선에서 했던 앵커이시던 타이거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는 방송국에는 오퍼레이터가 있고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하지만 교실에서 안 되니까 그거를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로 구성시켰고 방송 기술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방식의 그 문화에서 어떤 것을 썼느냐 이 선생님을 이 크로마키로 하면 더 좋고 지금 크로마키 아닌 여기서 하는 거지 의자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갖다 놔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다 백그라운드 리무벌이다 고화질로 방송급 이상으로 된다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강사와 칠판만 갖다가 가상 공간에서 합성해서 강사 보여야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크게 되는 것이다. 그걸 보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보든 원격지에 대형 화면에 보든 이걸 보는 것이 선생님 보고 실판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다라는 뜻에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이 크게 나오게 하는 것을 가만히 있어 항상 이렇게 크게 나와서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아이 컨택이 되는 건데 오늘 이제 주제는 이런 것을 시설하고 공사하는 것까지 또 이런 새로운 형태 기술 아이보드라는 다림에서 만든 소위 VR 프레젠테이션 두 개의 프로젝터로 여러 화면들을 마음대로 구성하게 만든 그런 기술을 더하게 되면 더 멋진 것이 나오는데 팟사드 기술 같은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로컬 클래스에서 아이스 가는 것을 원격지에 보는 것이 더 낫다. 원격 강의실에서 이 수업을 듣는면서 같이 질문 질의 응답할 수 있으니까 여기 스마트폰은 더 낫다. 이런 것에서 우리 교실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을 더 갖고 질의 응답을 많이 갖고 강의는 이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주장해서 줌이나 원격에서 나가는 학생들이 항상 나오니까 이 교실이 스마트 공간에 디지털 트랜스폼이 되는 것이 된다. 그런 걸 주장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의는 녹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의를 봐도 실제 교실보다 많이 못했으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 강의는 교실에 보는 것 이상의 강의가 되고 교실에서도 이걸로 강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기술로 여러 가지 기술을 정말 많은 곳에 했고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새로운 스마트 기술, 즉 강의를 선생님이 혼자서 방송국을 하는 기술, 텔레비전 기술이 TV 기술이죠. TV에 썼던 텔레비전 기술은 카메라들을 여러 개 넣고 이 카메라 저 카메라를 보이는 거였다면 텔레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프레젠테 하려면은 회의실 가서 하듯이 회의실 칠판 있잖아요. 칠판과 선생님을 이 다이나믹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변해서 선생님 봐야 될때 선생님 크고 칠판을 봐야 칠판이 크게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해서 이 특허가 다림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왜 그동안에 쓰던 이 장비들 우리가 원격회의다 뭐 화상회의다 강의실 하면 항상 쓰던 이 장비가 소위 매트릭스. 매트릭스는 뭐 4x4, 4x8, 8x4 이렇게 나는 8개의 인풋을 4개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매트릭스 스위처에 의해서 지금 봐야 될 장면을 4개의 프로젝터 스크린이나 4개의 TV로 보내준다 할때 매트릭스 스위처가 쓰는 거죠. 여기다 인풋을 다 넣고 거기 나오는 것 중에서 비디오 몇 개는 비전 믹서로 합성을 해서 지금 저하고
크로마키 시킨 거 이런 것들 다 넣어서 합해서 그걸 방송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 여기에 있는 비저 믹서, 스위처 믹서와 이 매트릭스, 인풋 아웃풋을 넣는 걸 하고 요건 주로 이제 오디오죠. 마이크들은 앰프 같은 것이 들어가서 얘를 그 연결해서 하는 것이 이제 공사가 되죠. 그런 걸다 하는 공사다. 그런데 다림에서는 이 많은 부분, 여기에 있는 오디오까지 포함해서 많은 게 우리 장치 안에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운드 카드 같은 게다 인풋을 스위칭하지 않습니까? 물론 앰프 이런 거 피트 약간 넣어주지만 그게 다 안에, 우리 장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선이 굉장히 단순화된다. 왜 그러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교실에, 예를 들면 이런 교실에서 세 개의 그 TV가 있다, 모니터가 있다면 거기에 여기 있는 카메라들, 노트북 인풋, 또 줌으로 하는 그 다른 노트북, 그 모든 게 일단 이 매트릭스로 와서 여기에서 일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케이블과 공사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걸 쓰고 있는 환경들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스피커 앰프, 그 무선 유선 앰프 이런 거다 여기에 넣어서 하다 보니까 큰 렉으로 거기에 선을 다 놓이지 않다가 잘 되니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은 장비를 선생님이 혼자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스위칭을 누군가가 해야 되니까 이것이 방송국에서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지금의 교실이고, 지금의 모든 학교는 그렇게 돼서 그런 박스 하나인데 그걸 만지지 못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방식을, 저희 걸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에 들어가는 이것들을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이한 대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 여기에 그 비전 믹서, 매트릭스 스위치가 통합된, 즉 모든 인풋을 우리 VGA 그래픽스 안에 메모리로 들어가서 걔들을 가지고 합성해서 다시 다양한 모니터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카드가 네 채널이다, 여섯 채널이다 이렇게 나가게 돼 있는 거, 혹은 더 많으면 열 채널 이렇게 나가는 것에서 연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가 없이 케이블링만 이렇게 배선만 하면 된다. 그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혹은 좀더큰 데는 좀더큰 우리 아이스튜디오에 다 들어있다 해서 여기 있는 카메라들을 일로 다 집어넣고 나가는 것만, 여기 직접 이 모니터로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배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피커 마이크는 물론 해야죠. 들어있는 거니까. 그것도 우리 장비 안에 스피커를 넣어서도 되고, 큰 교실에는 천장에다 마이크를 달아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공사를, 케이블링을 지금 다돼 있는 데는 공사 없이 할수 있고, 이 장비 하나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실 어디든지 양방향 수업이 되니까 이 VR 스튜디오에서 VR 믹서, VR 비전 믹서 이게 다 내장되어 있고, 오디오 앰프 스페시 이펙트가 다 들어있고, 결선 배선이 거의 없다. 만약 장비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전문 인력이 없이도 지금 제가 하듯이 혼자서 강의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학교에 전간방송 다 방으로 다 해야 되겠다. 교실에 학교에 뭐 30개가 있고 한다 할때 여기서 강의하면, 지금 저 같은 강의 각 교실로 나가는데 그게 IP로, 유튜브로, 줌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다림에 아이스 미트를 쓰면 더 고화질로 각 방으로 학교 안에 서버망으로 다 가는 거죠. 밖에 인터넷을 쓰지 않고 갈수 있으니까, 줌 같은 것처럼 저 미국에 서버 갔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다 되게 되고, 각 교실에서 하는 학생들이 또 보이니까 방송이 다 보면서 강의든, 그걸 꼭 방송실에서만 하는 게 교실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래서 여기 이제 그 여러 교실을 할땐 전간방송 마이크 스피커인데 그건 이미 학교 다돼 있잖아요. 그거를 굳이 뜯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스피커가 좋아져서 특별히 더 좋아지지 않아요. 그 앰플은 그대로 쓰고, 뭐 조금 이상이 있으면 키워주거나 하는 것만 손만 보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8VSB, 소위 그 케이블 안테나 방송으로 하고 있는 부분만 HD 모듈로 하는데 그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면 다 수정해서 기존 걸 그대로 써서 나갈 수 있는, 그 경비를 가지고 다른 장비를 선생님도 노트북을 더 사주거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전 천장을 다 열고 또 공사 몇천만 원 들어가는 걸 거의 안 해도 된다. 그거 동축 케이블로 그 SD급으로 나가는 것도 안테나선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쓰는데 앞에 HD 모듈레이터만 조금 바꿔 넣으면 되고, 심지어는 그것도 안 바꾸고 그냥 아이스튜디오 지금 내 화면을 SD급으로 넣어도 보는 테레비가 HD 업스케일러가 좋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거의 화질 차이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 소위 전간방송에 들어가는 비디오 쪽은 거의 손을 보지 않는다. 오디오는 이미 잘 됐는데 또 바꿀 필요 없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느냐? 저희 스튜디오 안에 우리 장비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쓰지 않으니까 한쪽에 잘 모아놓고 그 방식도 그냥 쓰면서 지금 여기 셀프 스튜디오로 이렇게 가는 걸 만들면, 기존에 이제 학교 교실에서 테레비를 쓰고 있는 것들을 그 채널 맞춰놓는 것 때문에, 전간방송 때문에 그 테레비 안 쓰고 있잖아요. 모니터로 넣으면 저희가 IP 방송으로 하이브리드로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림 방식을 쓸 때는 기존 장치를 최소 수정, 약 300만 원 정도 수정을 하고 여기다 이런 걸 넣으면 되니까 기존 장비 거의 그대로 이거 안 바꿔도 된다. 바꿔도 아주 조금만 해도 된다. 이건 그냥 사이드로 놓으면 된다. 큰 공간에다가 작은 공간에 셀프라든가 큰 공간은 이런 아이스탠드 같은 거 넣어서 다양한 이 방송국에서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넣는데 TV로 나가는 것과 동시에 IP로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스 밑에서 각 방이 선생님 그이 스튜디오에 다 보입니다. 여기서 있는 것이 어느 방에 교실 학생 질문 다 들으면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양방향 인터랙티브 방송이 되는 걸 만들고 방송도 뭐 교단선 인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노래 프롬 학생들 방송까지 다 만들 수 있게 되는 다양한 방송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마음대로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상회의도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더 몰입감 있고 멋있게 되게 되고 텔레 프리젠테이션 기술이라는 거는 시스코 같은데 텔레 프레센스는 뭡니까? 그 한쪽에는 테레비, 한쪽에는 프로젝터에서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게 텔레 프레센스. 두 개의 코덱을 가지고 피어 투 피어 한 곳에서 또한 곳으로 하는 게 거의 다 우리나라 이렇게 되죠. 줌도 텔레 프레센스입니다. 두 개, 발표자와 자료가 나오니까. 그런데 아이스튜디오는 텔레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은 한 화면에 열심히 보면 강의는 듣고 다른 학생 질문할 때 학생의 질문이 또한 스크린에 나오게 되니까 기존의 텔레프리젠 시스템이 아이스를 하나 에딩하는 순간 텔레프리젠테이션이 돼서 양방향 질의응답 수업도 되게 된다. 여기 장면이 스위칭되는 것이 지금 제가 보는 것처럼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마음대로 바뀌게 되고 만약 제가 하고 있는 그 앞에 스크린을 본다면 실시간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게 커져서 학생들이 자연히 여기를 보게 되고 어디서 하는 걸 보게 되고 제가 하는 공간을 실제 보려면 이쪽을 이렇게 포인팅하면 되는 이곳이 자림의 특허 기술, 자동 포인터, 또 얼굴 방향만 바꿔도 그게 되게 하는 인식 기술, AI 기술들이 들어가서 지금 현존하는 어떠한 전 세계 방송보다도 더 멋진 방송을 할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 그린다 그러면은 이 페인트를 뭐 노란색으로 한다는 게 노란색으로 해서 그리면 됩니다. 마음대로 이 와컴을 쓰면도 돼요. 칠판도 다 여기서 될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또 자막도 뭐 방송에 자막이 중요하니까 자막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 자막을 쇼하면은 자막 안에 첨언 자료 또 특히 자막을 그 파워포인트 노트로도 할수 있는 기능까지 다 자동으로 해서 편집을 최소한 줄여서 다갈수 있다. 간단한 곱믹스 같은 걸 컷만 페이스해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 편집을 대폭 줄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덕션 코스트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전부 자동으로 했다.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설치 공사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걸 하고 있는 이 강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저기 나가듯이 또 줌으로 보면서 여기 학생들 보면서 수업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이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강의의 기술을 하는데 이 안에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아이스튜디오 안에는 이 모든 게다 빌트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연결도 하고 오디오 연결도 하고 스위치와 믹서 다 여기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가는 쪽에 이한 채널당 4개씩 또 들어가 있으니까 프로젝터를 연결하고 테레비 앞에도 넣을 수 있고 저희도 높이니까 간단한 결산만 바닥에 넣으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구성해서 모니터까지 봐야 되는 스크린들도 따로 설치하면 놀 데가 없잖아요. 다이 안에서 큰 데는 이렇게 작은 데는 칠판 이렇게 선생님 책상에 이렇게 놓으면 다 보이는 거죠. 또 교탁에도 여기 작은 것이 들어있어서 프로젝터 이런 데 연결하는 게 여기 선만 연결하면 된다. 따로 복잡한 결선은 안 해도 되게끔 매트릭스 스위처, 비전 믹서, 3D 이펙터가 다 들어가서 연결만 테레비에 달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거의 공사가 간단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이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유튜브 방송, 줌으로 온 학생 보는 거, 연결, 테레비나 프로젝터 연결하는 거, 선생님이 잡는 카메라까지가 다한 대에서 되기 때문에 이 다림의 멀티미디어 학습 장치로 이게 조달해 올라간 이유는 학습을 이제는 멀티미디어를 써서 VR로 하는 것이다. 방송이 이제 멀티미디어 학습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 걸 이제 많이 설명드린 거니까 제가 생략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방송국에 공사를 해서 이런 거할 필요 없다. 교실에도 되고 그냥 사무실에 된다. 이런 스위치에서 우리가 다 들어있다. 거기 부조조제 TD, MD 다 필요 없이 할수 있다. 그냥 혼자 제스쳐가지고 다 된다. 그래서 교실에, 방송실에 큰 거, 셀프 스튜디오 이런 거, 또 교실에 이런 걸 넣어서 종합 방송국을 교실, 방송국 이런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설치한 2시간만 가면 공사하는 시간 없이 기존의 모든 것은 바로 바뀔 수 있게 되고 교육도 쓰는 법만 한 선생님 오면 5분이면 다 쓰게 되고 이런 이제 제대로 스튜디오 이쁘게 만들고 이런 거는 저희가 드리는 한 2시간의 교육을 한다 연습하시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림에서 하는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은 집은 대부분의 교실이나 회의실에 다 모니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사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선만 거기다 붙여주고 추가로 약간의 모니터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걸 만들어져서 하기 때문에 이 아주 간단하게 뭐 정말 몇 시간 안에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이제 어느 그두 개의 모니터에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아주 멋있게 여기다 줌을 보이고 학생들을 보이고 여기다 프레젠테이션 나가는 걸 하면 교실이 된다. 교실도 뒤에서 가르치는 거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제 눈이 저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눈 맞춤이 동시에 일어나는 뒤에서 하면 카메라 여기 있으니까 앞에를 선생님이 지금 강의안을 보면서 하게 되면 눈 맞춤이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고방향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시 눈 맞춤이 될때 학생들은 전부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도록 좀 해서 여기 스튜디오 디자인도 카메라 가상 카메라 세팅도 또 전자칠판도 전자칠판도 실제 프로젝터 되게 쓸수 있게 다 프레임만 달면 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한 교실을 하게 되는데 뭐 많은 구축사라가 있습니다. 뭐 애트리에도 하고 또 다양한 곳에 넣어서 그리고 이 교실도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 교실, 이 교실에서 다른 교실하고 연결해서 많은 교실을 함께 하는 것도 다 상황만에 따라서 다른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이제 강당에서 하는 거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계가 되죠. 강당에 온 사람만이 아니라 안온 사람도 되고 여기다가 프로젝터 하나 더 있으면 안온 사람 원격 질문하는 것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코엑서서도 이런 걸 했고 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 설치서부터 공사서부터 모든 것이 쉬워지고 기존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정말 33만 개 이상 교회가 또한 7만 개가 이론적으로 있다는데 아마 4만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대신에 모든 방송이 아이스튜디오에 의해서 완전히 재탄생될 수 있다. 그리고 멋진 KBS, MBC에서도 디자이너들이 다 모여서 만드는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매일 바꿔가면서 하실 수 있다. 이것은 꼭 제가 하는 이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할수 있어요.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할수 있어서 보통 저희가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수백 가지의 템플릿이 있으니까 골라 쓰시고 거기에 장식한 아이템들도 여기 사과 같은 거 이런 것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가지고 자유롭게 하는데 여기서 기능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하고 새로운 문화, 우리는 학교에 있는 모든 정보, 교실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지식의 정보를 전부 도서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정보를 유튜브나 여러분 CMS 서버에 올려놓는 시대가 돼서 과거에 우리가 그 정보를 넣는 방식이 글이었잖아요. 그뭐 한글 나라 국민들이 중국 글씨 쓰기 어려워서 그렇게 됐다. 지금 정보를 하는데 백문이 불여일견 비디오 시대인데 이 비디오를 만드는 게 너무 복잡하고 편집이 어려웠던 것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한글처럼 아이스튜디오가 그것을 할수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